뭘 찍어야 돼요? 나 얘기하니까 큰 거 없이 예쁜데? 나 2시에 선빈이 형이랑 그 위에 형들 미팅 있다 해가지고 지금 그거 가야 돼. 3시 10분? 원정 갔다가 바로 올라오셨는데 피곤하진 않으세요? 피곤하죠. 원정이가 12시던데? 거기서 가서 같이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래 됐어요. 원래 좀 일찍 나오는데 오늘 좀 늦게 갔어요. 늦을까? 출근은 어떻게 하셨어요? 출근요? 와이프 태어나 있었어요. 차 끌고 올 때도 있고 택시 타고 올 때도 있고. 요즘 운전도 하세요? 차 타고 5분 거리인데 5분 거리는 하죠. 제가 하기 귀찮아 하죠. 원래 면허 없으시잖아요. 면허 결혼하고 나서 땄죠. 안녕하세요. 여기 되게 야한 장면들이 많아서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네. 점퍼 일주일에 한 번이고 발목 한 번이랑 그런 것 같아요. 10분 먼저 해야 저희가 빨리 움직이게 되니까. 네. 그리고 있는 날에는 우리가 주변에 몸을 다 풀어놓고 바로 점프 할 수 있게 몸을 다 풀어놔야 돼. 아, 네. 몸에서는 뭐죠? 몸에서는 출근하시고 퇴근할 때까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? 연습하고 되면 밥 먹고 이제 분석 미팅 갔다가 30분 자고 일어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사우나하고 시합 들어가면 스트레칭 받고 이제 그때 한 3회 끝나고 잠을 잠깐 자는 것도 루틴이에요. 네. 왜냐하면 좀 더 약간 이동하고 이러면 좀 많이 힘들고 이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자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. 원장 가서 안 빠른 게 가운데 받는 게 포인트야. 또 발목 좀 쳐봐. 에이!
고엽이 하루 종교는 왜 내 하루 지금? 네? 얼마나 고생하지? 저 8시에 나올 수 있어요? 네, 8시에 꿈나라가 있어요. 8시에 나와요. 뭐 8시에 안 나오잖아. 8시 나와요. 아, 지쳤나? 랜더 진짜 빠지셨네. 안녕하세요. 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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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컨디션 맞추면 되는데 중간에 매일 대기해야 되니까 그 컨디션 관리하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. 또 언제 나갈지 모르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되고 싶어요. 선발할 때 혹시 루틴 있으세요? 저는 노래를 약간 많이 들어요. 노래? 클럽 노래. 그래서 약간 업되게 하려고 현종이처럼 이렇게 집중하고 해봤는데 전 더 처지더라고요. 안 맞아요 지금. 저는 좀 나서 사우나하고 막 얘기하고 좀 업디우려고 계속 하는 편이고. 세이브가 좀 더 기분이 좋으셨어요? 아니면 홀드가 기분이 더 좋으셨어요? 세이브가 좋았죠. 왜냐면 그때는 혜영이, 현식이 사기에 다 빠졌을 때.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다가 아씨 역대를 해서 그냥 세이브는 해야겠다 했는데 세이브 해보고 싶은데 하고 그리고 세이브 했죠. 그 공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. 집에 있는. 베디나, 임디나. 네 유니폼 내꺼 입거든 했잖아요. 팬들이 임디나라 그러던데. 친구들이 많았는데요. 언제 수영 끝나자고.